얘들아, 우리 미끄럼틀 놀이동산에 왔으니까 미끄럼틀 놀이하고서 놀자. 내가 1등으로 가야지. 나도 데려가 황구야. 나도 타고 싶어. 얘들아, 이 황구님이 미끄럼틀 타는 법을 알려줄게. 잘 보고 따라해봐. 얘들아, 어때? 잘 봤지? 너희들도 나처럼 내려와 봐봐. 알았어. 그럼 우리도 한번 내려가 볼게. 이히히, 어때? 나도 잘 타지? 그럼 이번엔 저기 옆에 높은 미끄럼틀 타러 갈래? 저기 있는 무시무시 높은 미끄럼틀에 간다고? 저기는 너무 높아서 우리같이 아직 키가 덜 큰 아이들은 타면 안 되는 곳이야. 초등학교 형아들만 탈 수 있대. 얘들아! 우리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무시무시 미끄럼틀을 탈 수 있게 됐어. 그럼 내가 1등으로 한번 타볼까나? 아, 기대 기대! 울트라 초특급 기대! 그럼 출발한다! 우와! 역시 소문대로 무시무시 미끄럼틀이네! 완전 순식간에 내려온 것 같아! 자, 그럼 우리들도 내려간다! 기다리라고! 우와! 완전 멋지다! 나도 빨리 초등학생이 돼서 높은 미끄럼틀 타고 싶어! 아쉽지만 너희들은 더 이상 그 미끄럼틀을 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부터 우리 우주제국의 놀이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 그럼 놀이터를 뺏기 위해서 변신! 어? 저기 못 보던 자동차가 한 대 왔는데? 쟤 누구지? 내 이름은 스톰 트루퍼. 이제부터 여기는 우주제국의 것이다. 너희는 전부 나가라! 아니야! 여기는 모두가 사이좋게 노는 놀이터야! 너 혼자 노는 곳이 아니라고! 말로는 안 되겠군! 받아라! 사이오닉 스톰! 저 녀석! 친구들을 괴롭히다니! 정말 나쁜 아이네! 누가 좀 혼내줘! 이 나쁜 녀석! 평화로운 놀이터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혼날 줄 알아! 이런 숫자가 너무 많군! 안 되겠다! 대장님! 빨리 오셔서 이 녀석들 좀 없애주십시오! 어리석은 녀석! 나까지 나서게 만들다니! 아무튼 일단 저 녀석들을 모조리 물리쳐버려야겠군! 우주제국을 방해하는 녀석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지! 대장님! 대장님! 여기에요! 여기! 이 녀석들입니다! 저 녀석! 한 번에 네 명을 넘어뜨리다니! 여긴 우리가 접수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데 가서 놀라고! 아니야! 여긴 너희들 놀이터가 아니라고! 누구든지 와서 놀 수 있는 곳이야! 말로는 안 되겠군! 각오해라! 사이오닉 스톰! 저 악당들! 안 되겠어! 우리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자! 얘들아! 서둘러! 이제 이 놀이터는 우리가 접수하겠다! 아, 너네는 멍멍이 친구들! 근데 마을의 경찰서에는 웬일로 온 거냐, 크롱? 우리 마을 놀이터에 웬 악당 녀석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놀이터를 뺏어가버렸어! 뭐라고? 이 나쁜 녀석들! 애들이 노는 놀이터를 뺏어가다니! 우리 당장 잡으러 가자!
근데 그 악당들은 막 변신도 하는데다가 엄청 빠르기도 해서 그냥 가선 절대 잡을 수 없을 것 같아. 아마 경찰차가 보이면 바로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 다 방법이 있지.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그런 악당 녀석들이 나타나다니 아무래도 특수경찰 특공대가 출동해야겠어. 특수경찰 특공대라고요? 그렇지. 어떤 악당들이라도 꼼짝없이 잡아버리는 경찰 특공대 출동해주세요. 안녕 친구들, 우리는 차나무적 경찰 특공대야. 우와, 진짜 멋진 경찰차다. 이런 자동차가 출동하면 악당들도 꼼짝 못하겠는걸? 그럼 당연하지. 우리 특공대 경찰차는 아직까지 한 번도 범인들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근데 덩치가 너무 컸어. 달리기가 빠른 악당들은 잘 못 잡을 것 같은데요, 크롱? 무슨 말씀? 이 차는 이게 다가 아니란다. 무려 변신도 할 수 있다고. 짜잔! 경찰차 안에 또 다른 경찰차. 이게 바로 특공대의 비밀무기지. 악당들이 한 대인 줄 알고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치기 십상이라고. 우와, 역시 특공대라서 그런지 비밀무기도 있고 완전 대단하다. 이 악당 녀석들 기다려라. 경찰 특공대와 크롱님이 출동하신다, 크롱. 악당들은 꼼짝 마라, 크롱.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이 크롱님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크롱. 응, 웬 멍멍이가 다이빙하는 소리냐. 헛소리는 집에 가서 혼자 하거라. 이봐, 이 놀이터는 이미 우리가 접수하였다. 그러니까 다치고 싶지 않으면 썩 물러나거라. 정말 나쁜 악당들이네. 경찰 특공대, 빨리 출동해주세요. 우린 무적의 경찰 특공대다. 악당들은 지금 바로 두 손을 들고 우리를 따라오도록 해라. 뭐? 경찰 특공대라고? 안되겠다. 오늘은 일단 후퇴하자. 어떡하지? 녀석들이 도망가려고 해요. 그렇게는 안되지. 경찰 특공대 전원 출동 개시! 우와, 드디어 열렸다, 크롱. 악당 녀석들, 이제 너희들은 큰일 났다, 크롱. 경찰 특공대 출동! 두목, 저 녀석들 우리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순식간에 포위당했어요. 너희는 완전히 포위당했다. 이제 둘 다 얌전히 경찰차에 타도록 해. 우와, 진짜 순식간에 악당들을 잡아버렸어. 완전 대단해. 이렇게 쉽게 잡힐 줄이야. 이런 경찰차가 있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아, 그럼 뽀로로, 이제 로봇을 불러낼 연습을 할 차례야. 미리 연습을 해두면은 나중에 악당들이 쳐들어오더라도 문제없이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우선 이 활을 뽀로로 너에게 주겠어. 이 활은 로봇을 불러내는 아주 중요한 열쇠야. 우와. 로봇을 불러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 하늘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이 활을 힘껏 쏴주면 돼. 그리고 나서 로봇을 향해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서 돌진하면 되는 거지. 어때? 굉장히 쉽지? 그럼 한번 우리 연습해볼까? 떨린다, 떨려. 야, 뽀로로, 우리 겁먹지 말고 잘 해보자. 걱정 마, 뽀로로. 뽀로로 마을에서 너보다 활을 더 잘 쏘는 펭귄은 없다고. 자, 그럼 어디 한번? 꾸루꾸루, 멍멍, 꿀벌의 힘이여 나타나라. 우와! 뽀로로, 어서 타! 그럼 나도 2차! 뽀로로, 준비됐지? 출발! 뽀로로, 이거 너무 신나! 우와! 우주 끝까지 가자! 패티야, 저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있어.
저기 봐! 뭔가 내려오고 있어! 아니, 저 로봇은? 헤티야, 지금이야! 전속력으로 돌진! 뽀로로, 여기가 로봇 아닌가 봐! 우와, 빙글빙글! 합체 완료! 역시 난 뽀로로랑 패티가 해낼 줄 알았다고! 나중에 악당들이 쳐들어와도 문제 없겠어! 아, 빨리 악당들이 쳐들어왔으면 좋겠다! 나 몸이 근질근질거려! 아, 나도 빨리 패티 누나 싸우는 거 보고 싶다, 크럭! 오, 그런데 여기는 뭐죠? 혹시 여기가 바로 그 해피 왕자님이 얘기한 꾸룹꾸룹별의 악당들의 아지트? 아, 왠지 거미도 있고 진짜 못된 악당이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데인데요. 오, 저기서 웬 거미 인간이? 아, 심술라 심술라. 저 뽀로로 녀석들 즐겁게 노는 게 심술라. 내가 가서 잔뜩 괴롭혀주고 맛있는 음식 혼자 다 먹을 거야. 으아, 꾸룩꾸룩별에서 지구로 쳐들어갈 거야. 심술난다 심술라. 아, 저 거미 악당이 뽀로로 마을을 쳐들어올 건가 봐요. 아, 그래도 에디가 만든 멍멍이 로봇가 있어서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저럴까요? 그럼 다음 화를 꼭 기대해주세요.